자,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좀 늦게 먹고 있는데요. 국수를 끓여서 야외에서 이렇게 집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야외에서 자꾸 먹는 것 같습니다. 청년회장 이장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가 막히네요. 우리 청년회장님도 한번 언제나 접니까? 아, 육수가 아주 그냥 여기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황도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공급해 주세요. 젊은 피.